제주도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우도. 이곳에서 해녀들만의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기분 좋아. 사랑합니다. 소를 닮은 섬. 누가 누워 있다고 해서 또 우도. 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우도. 그 중에서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서천 진동 마을은 소박하고도 따뜻한 매력을 지닌 곳인데요. 아, 잠깐 우리 해녀 삼촌들인가요? 맞습니다. 진아야, 되게 걱정. 바람이 세. 그러니까 바람 세네. 네. 저기 진수님, 자 달달한 커피.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아. 맞다, 그게. 네. 일단 커피 먼저.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려고. 아, 이제 물질 준비를 하시는군요. 어버이날 행사를 앞두고 모여서 고민하던 해녀들이 결심을 한 듯 잠수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 평소라면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지만 서천진동 해녀들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신 먼 바다가 아닌 마을 연안의 양식장에서만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주저했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바다에서 능숙한 물질 솜씨를 선보이는 해녀들입니다. 바다 속은 참 고요하죠. 네. 그나저나 어버이날 행사는 대체 어떤 행사기에 이렇게 해녀분들이 열심인 걸까요? 점점 더 궁금해져만 가는 서천 진동의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해녀들의 물질이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짧았던 물질 시간. 어버이날 행사를 위한 물질이었기에 딱 먹을 만큼만 잡고 나온 것인데요. 아, 너무 적다. 물질이 끝났으니 이제 좀 쉬시는 건가요? 지금 가서 이거 다 손으로 까야 돼요. 까는 작업하고 내일 성게국수 할 때 쓸 재료거든요. 물질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성게 손질 작업. 물질하면서도 성게알이 작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속을 꽉 채운 성게 모습에 신이 나서 작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성게 전복에 해삼까지.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는 대체 무슨 행사인가요? 어버이날 언니들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성게국수에서 동네 삼촌들이랑 이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퇴직한 해녀 삼촌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어버이날 행사. 약 40년 동안 이어져온 나름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물질에 손질에 분주했던 서천 진동 해녀들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아, 이게 밤에 이렇게 해질녘에 이렇게 보는 또 풍경이 다르네요, 느낌. 어버이날 행사 당일. 서천진동 해녀들은 아침부터 바쁜 모습인데요. 돼지고기. 제주도 잔치에 돼지고기가 빠질 순 없겠죠. 먹음직스럽게 썰어서 준비하고 나머지 음식들도 부지런히 만들어 보는데요. 물질을 하며 이끌어 주었던 선배 해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 가득 담아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아, 성게. 어제 열심히 깠던 성게도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네요. 성게국수하고 오분자기하고 소라 야채 넣고 좀 볶고 해. 또 미역에 저 성게 무침하고 그거보다.
해녀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차려낸 밥상.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해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동네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해녀들의 노래 연습이 이어졌는데요.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예전부터 이 날은 뭐 음악 틀어놓고 장구 치고 국 치고 동네 사람들 한바탕 노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조용했던 게 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 저도 많이 즐겁게 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들을 모실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를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휴대폰은 안 들고 갈 거? 아이들 전화 올 수도 있네. 이거 밖에 문은 닫지 말. 아이고 우리만 가녀게 우리 가리다들 봐줘. 난 저를 못 본 약에 몰람사. 아이고. 아이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물질나던 해녀 삼촌들이십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익숙한 장소와 반가운 얼굴들. 삼촌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 이제는 어르신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신 네. 상황이군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선배 해녀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전수해주고 후배 해녀들은 후배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선배 해녀들을 존중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해녀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아, 맛있게 드시니까 더 보기 좋네요. 다 마신다. 성게국수도 마시고 소라무침도 마시고 매형무침도 마시고. 이제 정아 언니 노래 부른대. 박수. 아, 축하 공연인가요? 위문 공연인가요? 아, 잔치에 빠질 수 없죠. 공연은. 열심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함께 물질하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서천진동 해녀들이었습니다. 아, 우리 정아 노래 부르고 이거 만족하게 해 먹고 나네. 기분 좋지, 개미신.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잘 먹고 잘 노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해녀 수 8명뿐인 작은 마을이지만 선후배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큰 서천진동 3, 4반. 바다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보여주신 서천진동 해녀들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